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게이밍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도티라고 하고요. 주로 게임 중에서도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어요. 마인크래프트에 대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설명하자면 디지털 레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원하는 블럭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서 가상의 세상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스튜디오까지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콘텐츠들이 되게 10대 친구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이야, 네. 말씀 잘하시네. 아주 그 뭐 방송하는 사람들, 10대들의 마음 얻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뭐 아무리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참 잘 안 보기 마련인데 그 10대들의 마음을 얻은 본인의 비결이랄까요? 그 감성을 어떻게 캐치한 거예요? 네.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요. 결국 20, 30대의 마음을 얻고 40, 50대의 마음을 얻는 것도 그 세대가 뭘 좋아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아, 근데, 멋진 말이다. 근데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사실 10대들에게는 좀 굉장히 소홀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시청률의 이슈일 수도 있고 뭐 광고 집행의 이유일 수도 있지만 네. 네. 야. 그러다 보니까 10대 친구들이 굉장히 그냥 문화 콘텐츠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문화 콘텐츠의 사각지대. 그러다 보니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되게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콘텐츠를 만들 때도 지금 청소년들이 시험기간이다. 그럼 제 콘텐츠의 주제도 시험기간, 수행평가 네, 이런 거에 맞추고 그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뭘까, 지금의 관심사가 뭘까를 되게 깊게 들여다보고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와. 네. 지켜봐주는 걸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해하는 게. 야, 아니, 명언 제조기세요. 네, 그러니까. 아닙니다. 시작된데. 강의 듣는 거 같아. 강의 같아. 강의 듣고 있어. 10대를 이해하는 거는 10대를 교보는 데서 시작해요. 10대들은 문화의 사각지대에 있어. 문화부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진짜. 네. 문제 풀고 아니, 싶다. 빨리 같이. 도티가 뭔가 문제 막혀서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어. 너무 지금 힘들자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 도티 세상이거든요. 도티 세상이거든요. 도티 세상이에요, 지금. 슬로건이야, 도티 세상. 건망증이 심한 칠칠이가 컴퓨터에 암호를 까먹었다. 하지만 암호를 까먹었을 것을 대비해서 힌트를 적어두었다. 암호는 무엇일까? 한글인가요? 한글인지 모르고요. 이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거 아니야, 만약 기억이 안, 만약 기억이 안, 안. 근데 디귿이 있잖아. 뒤집어진 게 있어서. 안, 한글이... 안, 기억이. 뒤집을 코 아니야? 만약 코. 게임. 게임이. 게임이. 코, 코. 코. 아닌데. 칠칠이? 기인이네. 문제 속에도 힌트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칠칠이가 뭔가 있 칠칠이. 여기서 건질만한 힌트는 칠칠이밖에 없네요, 문제에서. 칠칠이. 아, 또 칠칠이한테 꽂히네. 초성? 한글 초성 느낌은 나긴 난다. 네. 저게 지금 부호가 10개고 숫자가 5개니까 두 글자씩이 한 숫자에 대응을 한다고 생각을 했죠. 맞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꾸로 된 디귿과 기억이 합쳐지면 디지털 숫자 3이 돼요. 뭐 그런 어떤 느낌? 저게 지금 부호가 10개고 숫자가 5개니까 두 글자씩이 한 숫자에 대응을 한다고 생각을 했죠. 어? 정답! 정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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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자, 이장원 씨 묻는다. 이장원 씨 10초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아니야? 어떻게 알지? 맞는 것 같은데. 와. 힌트를 주셨어요. 내가? 네. 내가 힌트 줬대. 네. 내가 그 디지털 숫자라고 했던 게 힌트죠? 아니요. 묶으라고 하셨나요? 둘씩? 네. 거봐! 풀어보세요, 풀어보세요. 도전! 어디서 도티. 풀면 되죠? 여기, 여기. 우리 묶은 지 다 한참 됐는데? 도티. 에이씨, 부럽다. 걔도 줬어. 각수 막 이런 거 아니야? 와. 아, 위치 분별을 잘못했네. 이게 암호잖아요. 네. 근데 숫자가
4, 1. 똑똑하다, 역시. 5, 3. 하고 이 한 자리가 모르는 건데 아, 저 캔더도 다섯 자리니까 두 개씩 묶으라고 하셔서 네. 누가 얘기했죠, 그걸? 이렇게 잘랐거든요. 네. 저기 죄송한데 누가 얘기했어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현무 씨가 얘기했죠. 아, 그래요? 네. 몰랐어요. 나눴을 때 숫자가 보이는 게 이 모서리? 어. 네? 모서리가 네 개. 어. 이거는 없으니까 4. 이거는 모서리가 하나. 어. 꼭지점, 없으니까 꼭지점. 0이니까 1. 모서리가 아니고 꼭지점. 아, 꼭지점. 네. 그리고 0이네. 이건 아예 없으니까 0이고. 어머. 아, 대박. 이거는 하나. 오. 6이네, 6. 이거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 와. 그 답은 아, 아. 정답은 41036. 아! 오! 아! 오! 자, 도티. 아, 정답.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와. 바로 좀 들겠네. 갑니다. 네. 마지막 한 발. 41036.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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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먼 그 포항에 KTX 5시 40분 걸 탔어요. 주우지 씨하고 도티 씨 세 멤버인데. 아, 네네. 처음부터 이렇게 야외에서 좀 힘들게 시작을 했는데 괜찮아요? 저는 네. 가양동 생각했어요. 아, 가양동. 아, 스튜디오. 네. 그래, 스튜디오. 무조건 네. 가양동 생각하고 첫 녹화를 3시 반에 출발했어요. 새벽에. 도대체 우리 어디까지 왔니? 저희 지금 여기 정도까지 왔어요. 야, 여태까지밖에 안 왔어? 네. 외조로 올라가자. 야, 근데 진짜 평일에도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건 정말 공부만 하나 보다. 안에서 나오질 않나 봐. 어? 저기. 오, 저기 사람 많다. 인파. 어. 인파. 저 정도면 인파죠? 저쪽이 학생회 쪽이에요? 우리 본다, 우리 본다. 본다. 여학생. 저기 봤다. 어, 도망가. 저기요. 저기 길 좀 물읍시다. 저 길 좀 물을게요. 길 좀 물어요. 아, 여기 신소재공학과예요? 여기가 영구동인가요? 아, 대학원생이세요? 도티가 소통을 잘한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수업 가세요? 공강이에요? 강의실 말고는 사람이 어디 제일 많을까요? 혹시 이거 맨 마지막 문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열심히 맨 마지막 문제. 열심히요. 어, 시... 아, 사람이 어디가 제일 많아요, 지금 이 시간에? 아, 어. 이게 좀 알려줘요. 이게 저희가 이 학교를 처음 와가지고. 맞아요. 아니, 대학원생이 왜 이렇게 오래 보여? 와. 아, 지금 일정 있으신 거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아, 수업 가세요. 수업 몇 시인데요? 수업 11시. 아, 11시. 저희 정문에서부터 사람이 하나. 아, 1분 남았어요. 아이고, 그럼. 네, 안녕히 가세요. 가셔야겠다. 아이고, 저희 죄송해요. 잡아줄 수 없어요. 바로 째면 안 되나? 네. 네. 그러면 문제를 하나 좀 드려볼게요. If you divide 30 by half and add 10, what do you get? 그게 끝이에요? 네네. 25. 응. 아니면 13이요. 왜 13이죠? 그 30을 절반으로 그냥 두 자리 숫자니까 나누면 3이고 0인데 어차피 0은 덜봤자 그게 안 되니까 3에 10을 더하면 13이라서. 그럴 수도 너무 간단하진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아주 훌륭한 접근이었고 저희가 얘기하는 정답은 아니에요. 30이라는 숫자를 가로로 나누면 뭐 그게 뭐 기호 같은 게 되려나? 아니면 한글로 써서 나눠볼래요? 30? 아, 뭐든 이렇게 다 해보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다고 이제 넌센스 퀴즈 같은 거. 닭 떨어지면 또 먹어요? 네, 감사합니다. 해프가 수학 숫자 뭐지? 누가 보면 형이 낸 줄, 형이 문제 낸 줄 알겠다. 아, 진짜? 아니, 아,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해? 아니, 해프가 숫자로 뭐냐고요? 1분의 1? 아, 0점? 2분의 1. 70이에요, 그냥? 정답. 아, 진짜요? 아, 70이네. 그러니까 해프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로 2분의 나눠라는 1. 곱하기가 되니까. 곱하기 2가 되니까 그렇죠. 60에 70이 되는 거. 문제 나가겠습니다. 전래동화를 보면 달나라에 토끼가 산다고들 하죠. 그렇다면 과연 토끼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아, 주관식으로? 뭐야? 이게 끝이에요. 넌센스예요? 토끼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
동물이요, 동물? 내가 봤을 때 이 문제에서 문제의 힌트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문제 문장의 힌트가 있는 것 같아. 문제 문장의 힌트가 있는 거야. 그냥 소재로만 쓰인 거네, 아까 그건 그러면, 달 그림은? 그치. 그냥 토끼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이게 끝인 거잖아. 아니, 지금 주관식으로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나를 합리적으로 답이 나오나요? 이렇게 질문들이 많아요. 질문 나갔잖아요,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제일 중요한 게 질문하는 능력이거든. 맞아요. 오케이, 질문은 좋죠. 아니, 지금 이렇게... 실망인데? 이런 애티튜드는 여기서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거야. 와, 진짜 나는... 그래, 나는 이게 쉬운 거야. 오히려 좀 하석진, 이장원 좀 딱 바로 팍 할 줄 알았는데 역시 내 수준이랑 차이가 나는구나. 달이랑 약간 말장난 관계에 있는 동물이 될 것 같은데. 만나봐. 왜? 수 닮은 거. 수 닮. 좋아할 수에 달 닮잖아. 정답. 정답! 곰! 달나라잖아요. 달이 영어로 문이니까 문을 거꾸로 하면 곰. 달이 영어로 문이니까 문을 거꾸로 하면 곰. 맞네! 맞네! 정답! 왓! 정답! 왓! 와, 진짜로? 아, 정말로? 뭐, 다시 말해봐, 뭐라고? 맞네! 와... 도지! 최고! 어떻게 맞췄어요? 그냥 문으로 썼는데 응. 이거를 한글로 바꾸니까 곰이 보였어요. 와, 저렇게 써야 돼. 이렇게 하는 거구나.